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일을 시끄럽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네. 스스로 사표 쓰고 나가는 게 어때? 피해자 쪽은 내가 잘 구슬려서 고소장 받아낼게. 고맙네요. 그럼 그 정도 손에서 마무리치자. 내 예상이 맞다는 걸 확인시켜줘서 고맙다는 얘기입니다. 장윤아, 그 애한테 전해주세요. 성폭행 혐의 걸 거면 걸어달라고. 교도소에서 쪽잠 자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죽는 것보다. 그냥 성폭행범으로 집어넣으세요. 그놈 형량 끝날 때까지만 경찰에 몸 담고 계세요. 그 이후로는 우리 회사에서 그냥 편하게 여생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. 참 손이 많이 가는 놈이야. 야, 너 남국현이 할 때 그딴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? 요즘 성범죄는 무조건 피해자 진술 우선이야. 꼼짝없이 독박 쓰나고 이 멍청한 놈 시키야. 너 뭐해 그러냐 대체? 제 믿을 사람이 형님밖에 더 있습니까? 야! 야! 나도 지금 지원 때문에 밀려있어. 원조행 유치장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못해. 어떻게 내 널 도와줘? 형님은 형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. 형님 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어요. 짜장면 가시세요. 짜장면 뿌려요. 어서 드세요. 그래, 짜장면 면발이 못 꺼내고 들어가겠니? 그래도 좀 밀려넣어보세요. 먹고 힘내서 밥상 구워줘야죠. 내가 왜? 왜 너한테 왜? 이는 네가 벌렸는데. 아, 내가 왜 너 때문에 이 골머리가 썩어야 되냐고. 왜? 다 짜죠. 미친놈이. 형님. 형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조성대 그놈이더라고. 장윤아 친구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놈이 장윤아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대요. 그러니까 조성대 그놈이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었던 거지. 어떨까요? 쉐이키 잡아다가 조져버릴까요? 네? 잡아서 조진다고 불놈 아니야. 내가 어떻게든 불게 만들면 되죠. 지금 잡아봐야 혐의가 별게 없어요. 조성대가 박군을 죽였다는 그 증거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.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찾을게요. 어차피 지금 형님이나 오영사가 움직일 처지도 못 되잖아요. 또 그놈 잡아야지 오영사 누명도 풀어질 거고. 아, 나한테 맡기라니까 그럼. 잡아 그럼? 오케이. 그 새끼 그거. 아니 죽여놓고 잡아도 상관없죠. 오케이.